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단계가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이제는, 밤 9시 이후에는 서울 지역은 거의 깜깜이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최소한 9시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돌아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어떤 코로나 경보가 굉장히 격상된 상태이죠. 백신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게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백신이 정말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라는 것들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좀더 많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이제는 한 2%가 채안 되는 1.8%까지 치사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 삶을 위협하고 일상을 멈추게 만드는 이 강력한 코로나. 단순히 백신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것인가? 그리고 백신이 나온 이후에 만약에 그것이 또 정말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아마도 이제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주변에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 또는 그 비슷한 이유로 검사도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점점 우리 일상에 다가오는데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 것은 모든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치명적인 결과, 즉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8% 여전히 독감보다는 높아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아마도 꽤 많은 사람들이 설사 걸렸을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과연 누구에게 좀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할 것인가?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격리하는 것만 가지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힌트, 해답은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고 있죠. 면역. 면역을 올린다는 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지금 시대에는 더 중요한데 과연 어떻게 면역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고요. 또제 환자들도 또 저의 주변 사람들도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과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제들이 만약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으면, 바이러스 이기는 그 면역을 증강시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열린 책들에서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제라고 하는, 전문의가 처방하는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제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고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영양제가 나한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상 시험을 거쳐서 바이러스, 그중에서 호흡기 바이러스 대표적인 게 이제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과연 특정 영양제가 또는 특정 음식이 영양소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을까, 예방할 수 있고 또 걸린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임상 시험을 분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요, 저희가 다양한 영양제들을 한번 리뷰해 볼 거예요. 그중에는 비타민 종류도 있고 아연 같은 미네랄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처음 들어보셨으면 허브들도 제가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먹고 있는 그 영양제가 정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총체적인 리뷰를 할 거고요. 오늘 첫 시간으로 제가 쓴 챕터 중에서 좀더 앞쪽 부분을 리뷰할 겁니다. 책을 나중에 구입해 보시면 한번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제가 1장을요, 바이러스의 공격.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했는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류를 위협했던 그동안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스페인 독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사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가장 최근에는 메르스라든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인류, 특별히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었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바이러스의 공격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 시간 간단하게 면역을 이기는 영양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좀 리뷰해 볼게요. 그래서 그중에서 여러분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분류표를 보시면은요, 건강기능식품에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몸에 필수적인 건데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준다 하는 어떤 영양소 개념. 흔히 말하는 결핍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런 수준. 비타민과 미네랄과 또 영양소들은 생각보다 많은 생리적인 기능을 하는데, 결핍이 되어 있으면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몸이 망가지고 불편해지는 그런 어떤 증상이 생기기 시작됐고, 나머지는 또 질병까지 이어지는데, 최소한의 결핍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제라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생리 활성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체의 정상 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 그 중에는 만성 피로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기억력을 개선시킨다든지 눈이 깜빡깜빡하고 또 눈이 이렇게 눈 주변이 떨릴 때 먹는 마그네슘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지 기능을 개선하거나 또는 뭐 많은 부분들이 있죠. 혈행 개선도 그런 개념도 있고 손이 찰때 먹을 수도 있고요. 또는 눈이 침침할 때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리적 증상이나 생리 활성을 이제 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세 번째 카테고리가 질병의 발생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영양제가, 그러니까 약이 아니라 영양소라든지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이 실제 특정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꿈꾸는 부분들이죠. 약을 통해서가 아니라 영양제나 서플리먼트 같은 그런 보충제로서, 예를 들면 치매를 예방한다든지,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든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사실은 가능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골다공증도요, 칼슘과 비타민 D라고 하는 그런 미네랄과 비타민들이 실제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는 연구들은 많이 있고요. 그리고요, 특별히 오늘 이번 시간에 앞으로 계속 이해하는 것은 감기 또는 인플루엔자 같은 독감, 나아가서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을 과연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런 주제로 다룰 텐데 실제 건강기능식품이 그러한 질병 예방 목적으로 허가가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건강기능식품, 흔히 말해서 면역을 좋게 해준다 해서 홍삼이 막 엄청 많이 팔리고요. 비타민 B라든지 굉장히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그전에 수요보다, 그전에 소비보다 정말 거의 뭐 1.5배, 2배 정도 수준의 그런 팔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시기에 좀더뭘잘 먹어야 되겠다. 또는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내 몸을 예방해야겠다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찾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저희가 면역을 개선시키는 이미 식약처에는요, 2016년도 기준에 면역에 도움되는 기능성 원료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보면은 그중에 당귀 혼합물이라든지 또는 글루타민이라든지 또는요, 여러분도 들어봤을 만한 버섯 종류가 있어요. 상황버섯이라든지 또는 표고버섯이라든지 또 스피룰리나 들어보셨죠? 또는 클로렐라. 그리고 청국장도 있고요, 동충하초도 있고, 베타글루칸 같은 부분도 있고요, 인삼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소비자한테 친숙한 것도 있고, 베타글루칸 처음 들어보실 만한 것도 있는데, 이러한 어떤 성분들이나 어떤 배합들이 식약처, 한국에는 이제 식약처라는 그런 관이 있는데요, 식약처에서 면역과 관련된 어떤 임상적인 지표, 면역 지표들의 개선이 되었다라고 해서 인정받은 그런 항목들이 12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문헌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면역, 나아가서는 바이러스를 이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영양소가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바로 세 번째 장, 근거 중심의 영양 권고라는 부분들이에요. 뭐 근거 중심, 좀 딱딱한 말이고 어려운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근거에도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제 strength라는 표현을 쓰는데, evidence base, 즉 어떤 근거 중심의 어떤 레벨이 얼마큼 높은지. 잘 알려져 있는 근거 중심의 대표적인 그 형태가 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상 연구의 근거 수준의 피라미드라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피라미드 형태의 근거 중심. 자, 가장 어떤 우리가 어떤 물질이 특정 효과가 있을 거야라고 계산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일단 실험 연구예요. 실험에서 어떤 우리가 슬라이드 안에 어떤 세포를 키운 다음에 그 세포에게 특정 영양소를 줘서 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되는지를 보는 또는 세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는 실험실 레벨에서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실험실하고 또 사실 인체 나더 전에 동물 같은 경우도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하는 단계가 동물 실험입니다. 동물에게 특정 음식을, 특정 약을, 특정 영양소를 먹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임상 지표, 그중에는 동물을 나중에 끝나고 죽인 다음에 어떤 조직 장기에서 특정 지표들이 변화되는 것이 볼수 있고, 또는 살아있는 동물의 어떤 행동 양상. 예를 들면은 정신과적 치료를 하고 나서 쥐가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나쁜 행동을 하던 쥐가 좋아진다든지 이런 행동을 보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연구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처음에는 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고등동물, 예를 들면은 침팬지 같은
고등동물에서 그런 약물이나 영양소가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반드시 필수적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동물과 사람이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인 증거라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한 임상 연구,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임상 연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이 있는 군과 없는 군을 단순히 비교하는 그런 것을 단면 연구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골다공증이 있는 그룹과 골다공증이 없는 그룹에서 비타민 D 수치를 측정했더니 골다공증이 있는 그룹에서 비타민 D가 되게 떨어져 있고 골다공증이 없는 그룹에서 비타민 D가 증가돼 있을 때 우리는 누구라도 추론하는 거죠. 비타민 D가 골다공증에 영향을 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추론일 뿐이고 원래 단면 연구에도 한계가 있어요. 과연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단면 연구는 쉽게 할수 있는 연구지만 그냥 질병이 있는 군, 없는 군, 어떤 특정 성향이 있는 군과 없는 군 나눠서 연구하는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코호트라 그래서 어떤 특정 군을 대상으로 쭉 관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향적 코호트라고 해서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한 10년 동안 관찰했더니 칼슘을 먹은 그룹, 적게 먹은 그룹과 칼슘을 많이 먹은 그룹 사이에서 골밀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해요. 관찰해서 만드는 그런 연구를 코호트라고 하고 좀더 적극적으로요. 관찰했더니 그래, 칼슘 많이 먹어서 골밀도를 더 높일 수 있어. 이런 것을 세울 수 있지만 그냥 칼슘을 안 먹어도 골밀도가 증가되는 거 아니야? 운동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체계화된 어떤 임상 연구 세트를 만들어요. 그것을 흔히 RCT라고 해서 영어로 합니다. Randomized Clinical Trial. 무작위로 배치시켜가지고 한쪽에는 진짜 약을 주고 한쪽은 플라시보라고 하는 가짜 약을 줘서 똑같은 실험. 근데 받는 사람도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요. 심지어 주는 사람조차도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고 더블 블라인드 서로 속인 상태에서 약을 줘서 또는 가짜 약을 줘서 일정 기간 지켜본다고 해서 이걸 더블 블라인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모으는 방식이어서 이 RCT라는 방식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 아 그것은 믿을 만하다라고 얘기해. 근데 RCT라고 하는 그런 임상 연구들이 각각 다른 연구 결과를 낼수 있어요. 첫 번째 임상 연구에서는 이 음식이 도움이 된다. 근데 두 번째 다른 그룹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10개, 20개가 다 다른 얘기를 할 때는 그럼 뭐가 맞는지 모르죠. 그래서 메타 분석이라고 해서 전체 연구를 일정한 통계 방법을 통해서 통합을 시켜서 더 많은 하나하나의 연구들이 하나의 변수가 되어서 총체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의미가 있다, 없다 하는 분석을 어떤 시스템적인 분석이라고 해서 메타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임상 연구의 그런 어떤 단계에서 가장 낮은 실험 단계, 동물 단계, 그다음에 관찰 연구, 코호트 과제, 그다음에 RCT라고 하는 임상 연구, 그리고 여러 연구들을 메타 분석. 제가 앞으로 강의 시간에서 메타 분석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러한 연구들의 어떤 근거에 따라서 제가 앞으로 항바이러스 영양소, 항바이러스 음식의 어떤 근거, 의사들이 좀 추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하고요. 좀 어려우신 내용이어도 핵심은 이 중요한 시기에 건강을 챙기자. 근데 좀더 근거 있는 영양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계속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영상 올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을 눌리면 계속 받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